사람 인간관계가 힘들었어요. 한 곳을 꾸준히 일 못하고 살림도 잘 못하고.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갱년기라고는 요새 더 많이 듣는데 허하던지 약간 우울하고 그렇구나. 우울증도 약간 있고 그런. 가을에 좀 그래요, 가을이. 특히 봄, 가을에, 봄, 가을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그래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아침에 그래요, 더 많이. 원래, 예, 딱 깨면 모든 게 허무하고 외롭고 놔버리고 싶고 움직이기도 싫고 완전 그 자괴감이 쫙 밀려오거든요, 파도처럼. 그게 아침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런 마음 딱 일어나면 일어서서 절을 해버려야 돼, 절. 절수행. 새벽에 일어나서. 딱 일어나자마자. 절 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해야 돼요, 선생님은, 질문자는. 아침에 해야 돼, 저녁보다. 아침에 이제 안 일어나지고 하기 싫은 것을 극복해버려야 돼요, 본인은. 그래야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는 다 싫어요. 고등학생도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저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건 떠나서 허무하고 우울한 감정이 아침에 올라오는 게 본인과 다른 거예요. 보통 일어나기 싫지 허무하고 우울한 감정이 생기는 거는 본인에게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절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딱 20분 딱 해버려야 돼. 그러면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마음. 근데 본인이 하기 싫겠지, 자꾸.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하면서 또 내일 가면 안 하겠지, 아침에. 근데 그걸 해야 돼. 진짜 해야 돼. 그래야 선생님 앞날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바뀌어요. 딱 하나의 루틴만 반복해도 괜찮아요. 그것만 해도 돼, 본인은. 근데 이제 그걸 한다는 조건 하에 걷기 명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걷기 명상하고, 절딱 하고 난 다음에 걷기 명상을 해요. 딱 하고 5분, 걷기 명상 10분만 해도 괜찮아, 하루에. 오래 할 필요 없어. 딱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 방을 돌아도 괜찮아요. 그 아침에 생각이 좀 일어나고 우울한 생각이 일어나고 많은 잡다한 생각이 일어난다면 꼭 아침에 일어나서 딱 20분 동안 딱 알람 맞춰놓고 아니면 체완 108배 치면 유튜브에 나오거든. 그 중에 몇개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멘트 하나 딱 잡아가지고 딱 해요. 완전 다르죠. 저는 운동, 걷는 운동을 한 10년 정도 2시간에서 3시간 매일 했어요. 밤에 좀 나았죠, 그때는. 좀 많이 나아졌었어요. 그래. 우울한 감정이 많이 나아지지. 네, 그런 감정이 생길 때마다 이제 나가버렸거든요. 그것도 안한지한 1년 됐거든요, 지금. 왜안 했어요, 이제 하다가? 일을 뭐 하루 종일 하는 일은 아니잖아. 그냥 8시간 일하는데 갑자기 게을러졌어요. 응? 게을러졌지. 그 일을 조금 줄일 순 없어요. 한 6시간으로 안될것 같아요. 잠은 몇 시간 자요, 하루에? 자야 돼, 6시간은. 적게 자는구나. 그러니까 잠을 못잘 때는 절을 해라니까, 본인. 무조건 잠을 못 자도, 안 와도. 그 시간을 멍하게 잊지 마, 절대. 본인은 몸을 움직여야 되는 성향이에요, 삶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말해줘야지. 단순 업무면은, 노동을 하면, 뭐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뭐 주방에 일을 하든, 아니면 뭐 사무국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택배를 하든 간에, 그건 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운동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있긴 있어요. 할 때마다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닦는 일을 한다. 이거를. 닦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설거지 할 때는 막, 막 이렇게 하잖아.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천천히 하면 요거도 먹잖아. 야, 뭐 하노? 니 지금 뭐. 에로틱 영화 찍나? 호흡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들숨 날숨.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걸을 때도, 만약에 뭐 택배 일하는데, 하나, 둘, 왼발, 오른발. 하루 종일이라도 몇개못 배달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걷기 명상을 할 때도, 하나, 둘, 이 하나, 둘, 왼발, 오른발. 이런 식으로 말을 빨리 하면 돼. 자, 이것도 하나, 둘, 하나. 이건 명상이 될수 있어요. 운동 명상. 이걸 신식 알아차림. 신, 몸신자를 써가지고 몸의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몸을, 이거 할 때도,
호흡을 한단 말이야. 그냥 뚱 치는 게 아니에요. 호흡을 해야 실수를 안 해, 이걸. 예를 들어서 이걸 잡을 때도, 칠 때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들숨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친단 말이야, 나는. 이 순간도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달라. 이게 집중이거든요. 이게 다 명상의 운동의 효과도 있고 명상 효과도 있어요. 본인이 하는 것도 운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몸에 훨씬 더 정신도 맑아지고 좋아질 거예요. 무조건 설거지 하고 구두 닦는 분들도 계속 일이잖아. 어깨 아프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명상 저번에 이제 그런 분이 있으면 내가 알려드린단 말이야. 호흡으로 하세요.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이걸 본인이 느끼면서 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덜 피곤하고 본인의 손도 덜 아파요. 근데 우리는 계속 정신없이 하잖아, 뭐든지. 그러면은 온 몸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정신을 알아차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몸이 지쳐요, 빨리.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 명상도 되고 운동도 되고 알아차림도 돼. 본인 하는 일이 그렇게 이제 앞으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절하는 거. 본인이 성격상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약간 소심하고 좀 남들 눈치도 좀 보고. 그 자랄 때 누구 눈치를 그렇게 봤어요? 그래, 주위 사람들 눈치. 부모는 괜찮았어요? 안 괜찮았어요. 안 괜찮았어요? 부모가 괜찮으면 남 눈치 볼 일이 없지. 그러니까. 나는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남 눈치를 엄청 봤거든. 월세 뭐 맨날 이제 집을 열 달마다 옮겨야 되니까 집주인의 눈치를 항상 봤어요. 월세 올려달라 그럴까봐. 2만원, 3만원 올려달면 크잖아요. 그렇게 어릴 때는. 마음이 불편했단 말이에요. 항상 눈치 보고 열몇 살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많이 보고 소심했단 말이에요. 그 쌤도 그런 성격이에요. 제 엄마가, 친정 엄마가 이제 집을 나가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밑에 동생들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장녀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아버지 밑에서 동생들 케어하느라. 그러니까 부모 위로는 부모, 아버지 눈치 봐야 되고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 이제 동생들, 남매들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업장이구나. 업의 장애를 일으켰구나. 그래, 고생했네. 그래서 엄마는 나중에 돌았어요? 아니면 안 돌았어요? 따로 분가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냥 따로 인생을 사시고? 그럼 됐네. 근데 잘 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나가셔서 그런지. 그래. 살아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잘 살 생각할 필요 없어. 살아있고 숨부터 있으면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왔으면 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 엄마의 문제야, 그거는. 자식이 관여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엄마가 나간 이유는 분명히 인과가 있을 테고 아버지의 원인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 원인 있고 또 엄마의 원인도 있고 누구 한 명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부부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자식이 관여하면 안 돼요. 각자의, 나를 태어나주고 했고 나를 존재에게 준 것만 생각하면 되고, 내가 고아원에 버려졌던,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던, 나는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명상 만나고 앉아서 우리가 마음 공부할 수 있는 건 어쨌든 간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냥 태어나주게 해준 것만 감사하면 돼. 그 뒤에 나를 케어했니, 도망을 갔니, 재혼을 했니, 이혼을 했니,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인연인 거야. 성인이 되기 전에 뭔가 하면은 인과를 부모가 받아. 조심해야 돼. 근데 스무 살이 넘으면은 이제 그걸 잊어줘야 돼. 물론 어릴 때 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상처를 받았어. 근데 이제 스무 살이 넘으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인연이 끊기는 거야. 자립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자꾸 엄마 생각을 하고 아빠 생각을 하고 미운 마음이 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내 뿌리가 엉키고 힘들어 썩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길은 부모하고 감정을 끊는 일이고 부모를 존재로 보는 것이다.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행복한 인생은, 내가 행복한 인생은 부모와 감정을 끊는 것이다. 부모와 감정을 끊는 것이다. 부모를 존재로 보라. 부모를 존재로 보라. 한 존재로 보라. 자식도 한 존재로 보라. 자식도 한 존재로 보라. 존재는 그 삶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존재의 의미예요.
존재의 의미에 부자가 되고 인기가 많고 그런 게 없어요. 존재라는 것은 생명에 붙어있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디 가서 엄마가 그래도 어디서 살아있으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자식이 어디 가서 연락이 안 돼도 살아있으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 감사함이 잘 아니죠. 왜냐? 아플 때마다 한 번씩 연락 오는데, 그게 뭐 감사한 일은 아니에요. 연락 오면 안 받으면 돼. 안 받으면 된다고.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그거를 감당해야지, 본인이. 받고 아파하든가. 근데 채원이 어떻게 엄마의 그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어떻게, 자식을 놔두고 엄마가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다 각자의 삶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상관없어.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내가 이번에 뭐 돈이 보너스 좀 나와가지고 돈 10만 원이라도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주면 되고, 뭐 추석 때나 뭐 한 20만 원 보내주면 되고, 매일 매달 뭔가 보내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인연 닿는 대로 하면 되고, 그분은 존재니까. 내가 이거 지나가다가 엎어져 있는 아저씨 할머니한테도 5천 원, 만 원 이거 식사하라고 주는데,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존재라 생각하면 왜 못 주겠어요?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지, 내 부모라서 뭘 해야 된다, 내 자식이라서 이거 케어해야 된다, 이 생각이 둘의 사이를 더 안 좋게 만들고 더 미운 마음을 내지. 또 전화 왔네 이러면 나를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이 생각 또 올라온단 말이야. 자꾸 본전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야.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이유는 이 사람에 대한 지금 아직까지 애착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 집착이 있는 거예요. 집착이 못 해줬다, 나에게 날 버렸다, 이런 마음이 아직까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야 돼.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 생각이 있다고 해도 인생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고, 내려놓는다고 해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삶이 편해지지. 나는 우주에서 뿅 떨어졌다 생각해야 돼. 뭘 어떻게? 부모와 엄마의 자궁과 아빠의 정자 난자를 빌어서 뿅 떨어진 거예요, 그냥 인생에. 근데 이 두 분이 잠시 나의 가교 역할을 해준 거야, 다리 역할. 근데 부모가 오로지 나를 키우고 나를 케어해야 된다, 이 생각하면 안 돼. 그 존재들도 온전하지 못한 존재야. 어디 부모가 온전합니까? 뭐 자식을 키워봤어요, 사랑을 받아봤어요, 부모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었죠. 살아있는 그 자체가 존재지. 그러니까 그분들도 배우지 못했고, 정서적으로 우리는 명상이나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못 해봤어요, 부모는. 그냥 살아있는 거, 이걸 위해서 자식을 놓고 했지. 자식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랑을 못 받았나 생각하고 날 버렸나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존재는, 엄마라는 존재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지만 자기 살 길을 찾아간 거야.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나갔다 생각하셔야 돼요. 엄마는 그 상황에 죽고 싶었을 거야, 아마. 너무 힘들어서. 그거는, 그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중학생들은 국어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하고는 이제 책 읽고 독서 논술을 가르치는데, 지금까지 그냥 애들이 다행히 막 엄마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서 줘서, 갑자기 아파트 앞에 나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학원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논술학원이. 논술학원이. 네. 근데 갑자기 그런 걸 보고 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계속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걸 막상 보고 나니까, 학부모들 전화 한 통 부재, 그냥 갑자기 걱정이 탁. 그렇지,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동요한다면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맞아, 맞아. 네, 그러면서 또 제가 스트레스에 좀 많이 민감한 편이라 그게 몸으로 나타나는 듯한. 근데 이제 처음에 마음을 딱 내려놔야 되는 게, 이 일을 계속한다는 마음 내려놔야 돼.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마음 내야 돼, 선생님은. 일은 하고 싶은데. 그 일을 하고 싶을, 나도 계속 하고 싶어, 이거를. 아니, 근데 몸이 안 따라주고 늙어가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하면, 아유, 입꼬리 올리세요! 이렇게 하면 못하고 내려놔야지. 그거 제주도 가서 그냥 살든가 해야지. 뭐 언제까지? 나도 하고 싶어, 계속. 근데 하고 싶은 대로, 아까 그랬잖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이 집착이 올라오는 거예요, 힘든 게. 그러니까 본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연히 옆집에 생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숍을 하는데 단골이 있다가 옆에 커피숍 생겼는데 저 집 가서 딱 앉아 있는 거 보면 속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검색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해도 배추, 무 파는데 옆에 큰 마트가 생기면 저 마트 가면 내가 짜증이 올라오고 하는데, 인생이 그렇지. 근데 나는 마트를 계속 하고 싶어. 그러면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하면 되지. 저 사람은 저기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
이 학원 다닐 수도 있고 이 논술 학원 다닐 수도 있잖아.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본인은 내가 원하는 게 꼭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오랫동안 하고 있고 이게 고집이에요. 고집. 고집 좀 내려놔요. 뭘 그렇게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선생님이 누구한테도 인정받는 사람이잖아. 그쪽에서는. 그쪽까지 하면 이제 내려올 때가 된 거예요. 조금씩. 아니 유재석이 계속 유재석이겠어요. 여러분. BTS가 지금 계속 BTS일까요? 아니에요. 옛날에 빅뱅이고 옛날에 2NE1이고 옛날에 서태지 와이들이고 옛날에 안성기 씨예요. 옛날에 박중훈 씨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안성기 씨 파킨슨병 암 걸리셨나 그래가지고 인생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래서 계속 유지된다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마약에 손대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기를 자꾸 유지하고 싶으니까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그러다가 안 되면 술 한잔 먹고 아유 짜증나네 이렇게 확 내 신세 한탄만 한단 말이야. 내가 옛날엔 이렇게 잘 나갔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 자꾸. 그러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 내가. 내 마음이. 욕심이 딱 뭔 것 같아요? 본인 욕심이. 저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똑같네. 고등학교 1학년 학생하고 그 마음을 지금 50이 돼. 50년 살고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되나 그게. 세월이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면 좀 내려놓고 용서 못할 것 같은 엄마도 좀 용서해버리고 그래. 그냥 살아있음에 감사한 걸 느끼게 해주잖아 지금 우리 탈북민께서. 내가 목숨 걸고 진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마감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나는 살아야지 그분이 못 살아간 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연도 있고 다 누구나 멍에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고 다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 욕심을.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오늘 여기서 얘기해요 쌤한테. 원래는 6시까지 하겠거든요. 근데 요즘 오래 살잖아. 그래 오래 살아서 70까지 하려고? 그냥 아이들 앞에서는 나이 안 듣척 하고 그냥 좀 더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냥 간이 계속 갈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딱 갱년기가 오고 나니까 정말 이게 확 꺾인다는 게 느껴지고 제가 한때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야 정신력은 체력을 이길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체력이 안 되니까 정신력이 아유 당연하죠. 그럼 저는 정신력으로 체력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고 살았거든요. 갱년기가 오고 정말 밤에 잠을 못 자서 이제 불면증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으면서 잠을 자는 날이 생기고 이러니까 낮이 되면은 이제 몽롱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짜증스럽고 그러니까 짜증스러우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사소한 것도 막 신경질적으로 반응. 오늘 여기는 다 오늘 마음을 새롭게 세팅해야 돼. 거기에 대한 다 내려놔 버리고 엄마도 그냥 한 존재고 팀장도 한 존재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축복이고 희망이라는 거 딱 알고 그래도 먹고 살았잖아. 인정받고 그 일을 참 적성에 맞는 일을 구해서 그래도 지금까지 50년 넘게 잘 희망을 만들고 살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좀 내요. 선생님은 감사한 명상을 좀 해야 돼. 감사한 명상. 매 순간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명상을 좀 하고 선생님은 절 명상을 절 아침에 딱 하고 선생님은 편지 명상을 좀 하면 좋고